이들은 악마들이며 인간 세계에서 일종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 저 때문이에요. 오버하지 마. 먼저 퇴근해도 될까요? 체한 것 같아서요. 아니 그걸로 따면 목숨이 따지는 거 아니야? 나도 나왔습니다. 가봐. 야, 너네 60살밖에 안 처먹은 게 어디 건방지게 선배들 앞에서 등을 보이니? 대가리 봐가. 야, 이 악마들아! 가 욕이 아닌 칭찬인 진짜 악마들의 악마짓. 일 좀 쉬어. 똑바로 안 해? 대가리 봐가. 가자, 쇼핑하러. 오, 선배님 너무 예쁘신데요? 옷걸이가 워낙 훌륭하니까. 큐티, 프리티, 고르지어스, 엘레강스. 좋네. 아가리 북미엠스. 이승에서의 재미를 찾았더라도 그들의 근본은 악마. 다시 지옥 파라다이스로 되돌아가기 위한 역겨운 죄인 사냥이 시작됩니다. 거짓말하면 나쁜 어른이야. 나쁜 어른은 벌 받아야 돼. 죄인이 저지른 죄를 똑같이 경험하게 만든 뒤 감옥이 아닌 지옥으로 보내는 재판으로 앞으로 9명만 잡으면 지옥 복귀가 가능합니다. 장난감만 찍어! 얼른 방문했어요! 빨리! 장난 아닌데? 나 먼저 갈 테니까 얼른 따라와. 새엄마, 우리 재밌는 놀이 하자. 재밌지? 재밌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무슨 소리야 새엄마? 노래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SBS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하루빨리 악마들의 파라다이스인 지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성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죄인을 심판하던 그때. 파이어. 악마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상위 악마, 사실상 마왕의 등장. 여자는 죄인이 아니다. 엉뚱한 자를 심판했으므로 여자는 다시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잘못된 심판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유스티치아는 원래 죽이기로 되어 있던 죄인의 10명을 더한 총 20명의 죄인들을 1년 안에 죽여 지옥으로 보내라. 하지만 바일림, 그건 너무 많은... 처벌을 불복하면 죽일 것이다. 그렇게 바엘의 말처럼 빛나의 심판으로 죽었던 다온은 다시 눈을 뜨게 되면서 믿을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당신 뭐야? 빛나는 어떠한 저항도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게 되는데. 그런데 부러워. 더 세게, 더 세게, 더. 이 자식 아직 술 덜 깼네. 아 진짜 이 여자가 저를 칼로 찔러 죽였다니까요. 아니 칼로 찔러 죽이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냐고요 도대체가. 진짜 여기 보시면 딱 칼쪽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 제가 칼에 찔렸던 그때 딱 10분 동안 심박수가 0이에요. 야 시계를 고치든가 술을 끊든가 하나는 해. 판사님 아무 잘못도 없으시면서 왜 수갑 채울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 그게... 다온 씨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산책 갈 때 목줄은 안 채우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남한테 강요하는 순간 너는 그냥 한 마리의 변태일 뿐이야. 이 변태야. 그 한경이가 술에 많이 취했었나 봐요.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그렇게 악마의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고 숙취해서 잘하시고요, 한다운 형사님. 상황을 바꿔버리는 유스티티아 빙의 빛나의 클라스. 하지만 빛나의 진짜 문제는 다운이 아니었죠. 10명도 복차인데 1년에 20명을 어떻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경찰서 가서 죄인 찾아보란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돼지고기 사들고 한다운 찾아갔겠니? 그게 왜 또 나를 향해서 급커브를 트세요? 내가 100년도 못 살고 죽는구나. 너 자꾸 이럴 거면 가만 안 둬. 그때 빛나를 위협하는 하루 강아지 알바생. 우리 구면이지. 죽어서 지옥에 끌려갔던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거야? 너 뭐야? 나? 어?
너 때문에 여기서 왕돈가스 나르고 있는 그래머리. 네가 그 강빈나구나. 정남한테 정세 들키기 싫으면 조용히 떠나. 사실 그녀도 인간 세계에서 벌을 받는 악마 중 하나였죠. 유스티디언니? 밖에서 그렇게 부르지 마, 쪽팔려. 나의 우상 유스티티아님을 알바하다가 볼 줄이야. 저 진짜 영광이에요. 일단 절부터 좀 받으세요. 야, 절 두 번 하지 마. 제가 안 죽었어. 아니, 바엘 저한테도 협박했어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아니, 무슨 지 혼자 사극을 찍고 자빠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보다 개근도 X한테 이 X는 되겠어. 제가 주인을 놓치지만 않았더라도 다 저 때문이에요. 공부하지 마. 네. 아무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랜머리가, 아니 이 이하롱이가 선배님께서 반드시 임무 완수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수라면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 먼저 퇴근해도 될까요? 체한 것 같아서요. 손 따줘. 네. 가봐. 야, 너는 60살밖에 안 처먹은 게 어디 건방지게 선배들 앞에서 등을 보이니? 대가리 봐가. 하지만 새로운 졸업자 아롱의 합류로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악마 트리오. 일중 쉬어. 똑바로 안 해? 일어나. 가. 근데 그 형사는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긴? 다시 안 보는 거지. 그래도 그 입단속은 좀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편 다오는 곧장 자신이 겪은 일을 상담해보지만 검사 결과 지나치게 건강하네요. 술김에 아님 잠결에 착각한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다기엔 그 순간이 너무 생생해요. 이해했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봐봐요. 내가 그 의사 돌팔이라 그랬잖아. 그렇게 시작된 빛나와 다오의 진실 게임. 강빛나 판사님,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난 지옥에서 왔어요. 세 달 전 사고로 죽은 강빛나 판사의 몸에 들어와 인간이척 살아가는 악마죠. 그 말을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요? 오늘 새벽에 형사님 죽었던 거 맞아요? 빛나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악마인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다오에게 100% 오픈하게 되면서 이걸로 내가 찔러 죽였지. 다온의 입을 막을 계획이었죠.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빼놨고 본래 녹음도 못하고 귀엽고 깜찍한 한다운 형사님 지금부터 내 말 명심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살아요. 강빛나가 날 죽였느니 뭐니 떠들고 다니는 게 내 귀에 들어오는 날엔 당신 진짜로 죽어. 그동안 즐거웠어요? 한다운 형사님. 하지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도 믿을 수 없는 악마의 존재. 아우씨! 그렇게 빛나의 악밍아웃에 놀랄 틈도 없이 하나의 사건이 빛나와 다온에게 찾아오게 됐는데. 냄새나. 아빠 술 냄새인가 보다. 위에 문 좀 열까? 전방 부주의로 일어난 아찔한 사고. 천운으로 엄마와 아이는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아빠! 결국 끝까지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한 아빠는 목숨을 잃게 된 사고. 그런데 네가 우리 현수 죽이고 해 쌈자 이놈아. 할미랑 당장 가자. 지호 안 돼요. 돈 달라고 그러신 거 다 드릴게요. 근데 지호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지호는 안 돼요. 지호는 제 자식이에요. 왜? 내 아들 잡아먹은 또 모자라서 야! 내 손톱까지 잡아먹게! 피고인은 2024년 2월 19일 피해자 유지호를 보호자인 배자영의 동의 없이 배자영의 자택에서 데리고 나와 지금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봐요 판사 양반, 내 까놓고 물어봅시다. 집이 죽고 새엄만 눈치나 보면 사는 불쌍한 내 손주 새끼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는데 그게 고소까지 당할 일이에요? 어? 똑똑한 판사 양반 대답 좀 해보시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길래 날 죄인 취급하느냐고 대체.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부터 가려보자는. 딱 보면 몰라? 판사 공부를 똥꼬몽을 했어? 아니면은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내 사장이 안 보여? 그럴 거면 이리 가까이 와서 똑똑히 보던가. 피고인 법정 모욕죄로 처벌받고 싶어요? 처벌해! 자식 앞서야 내미가 무서울 게 뭐야? 어디 새파랗게 젊은 것이 뭣도 모르면서 눈깔을 까대짓고 협박질이야? 악마도 쫄게 만드는 힙스터. 피고인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정시키세요. 그 순간 너! 내 아들 죽은 뒤에 보험금 받고 내 아들 만나기 전에 같이 살던 남자도 갑자기 죽는 바람에 아파트 받았잖아. 네가 우리 현수 죽인 거야 이 살인자 이
빨리 좀 왜 이래 이러면. 분명 빛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할머니의 사연. 대박. 전 남편도 죽었나 봐. 그렇게 빛나는 또 안 불쌍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죄인 검증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보험금 때문에 남편 죽을 상은 아닌데. 난 뭐 악마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 나 봐봐 얼마나 눈빛이 사네. 아코마다.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야. 조금이라도 냄새 풍기면 일단 파야 돼. 내가 직접 배장을 만나봐야겠어. 갔다 올게. 그렇습니다. 10명도 아니고 20명으로 늘어난 이상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악마의 현실. 노봉경찰서 한다우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저 인간이 진짜. 또한 빛나의 정체를 알고 있는 다운까지. 어? 빛나의 인물을 막는 상황. 점심 뭐 먹을래요? 조용히 살랬더니 확성기를 들고 오셨네.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용감하실까? 형사님 목숨 여러 개예요? 한 개인데 리필이 되더라고요. 정신 차려요. 나 악마라니까. 그날 본 거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판사님의 진짜 정체가 뭔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알아낼 수 있게 기회를 줘요. 우리 딱 일주일만 만납시다. 개밥 신내나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꺼져요. 내 인내심은 리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악마의 경고에도 다운은 빛나를 따라다니게 되는데. 선생님!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자꾸 쳐다봐요. 응? 근데 절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 아, 재판에서 시어머니가 그랬었죠. 배자영 씨가 보험금 때문에 남편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빛나는 확실한 검증을 위한 그녀의 사연을 듣게 되는데. 지호는 제가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반학생이었어요. 지호 어머니가 지호 두 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던 걸 알고 나서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지호가 눈에 더 밟혔고, 그렇게 지호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눈이 맞았군요. 네. 결혼하고 반년 만에 사고가 난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굳이 본인이 아이를 키우려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새어머니는 저희 남편이 다섯 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다 30년도 훌쩍 지나 나타나선 시시때때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가셨어요. 이젠 지호 몫으로 남겨진 그의 사망보험금까지 달라고 생떼를 쓰고 계시고요. 제가 낳지 않았지만 지호 제 아들이에요. 제발 우리 지호를 저한테 돌려주세요, 판사님. 그녀의 사연만 듣고 보면 제 인간은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녀. 배자영 씨랑 얘기 잘 끝났어요? 재판 기어들어오고 확성기 들고 나댈 땐 참았어. 그래, 죽다 살아났으니까 겁대가리 상실했을 수 있지, 이해했어. 근데 더 이상 못 참겠네. 그냥 죽어. 나 못 죽이죠. 문정준 집 앞에서 마주쳤던 날 판사님이 내 손목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땐 지금보다 힘이 훨씬 셌거든요. 방금 전에 내가 봐준 거예요. 아니요, 날 죽일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거겠죠. 아닌데? 틀렸는데? 맞는데? 당황했는데? 진짜 당황이 뭔지 보여줘요? 어? 그나마다! 이렇게 별다른 소득도 없던 죄인 검증, 하지만 애들 때문에 산 줄 알아요. 배자영 씨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공권력 남용을 아주 당당하게 하시네. 첫 남편은 갑자기 실명을 하고 산에서 실족사를 했어요. 배자영 씨는 아파트를 상속받고 사망보험금으로 5억을 받았고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유현수 씨의 사망보험금은 총 30억. 배자영 씨와 유현수 씨의 자녀 유지호가 각각 18억과 12억을 수령받을 예정이죠. 나한테 그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 이혼 가치는 있어야 나한테 시간을 내줄 것 같아서요. 다운의 정보 제공으로 빛나는 이번에도 피해자, 피의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아, 어깨야. 근데 내일 그 할머니 찾으러 간다고 답이 나올까요? 저는 그 할머니가 더 이상한 사람 같던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직 포기하긴 일러. 그 할망구 찾아가서 두드려보면 뭐든 나오겠지. 근데 너도 성경 의무교육 세대였나? 성경 의무교육은 또 뭐야? 아마 그랬을걸요? 그때 엄청 고생했었지. 성경책이 얼마나 뜨겁고 눈이 부시던지. 소방관들이 불끌 뜯기는 장갑에 용접용 고글까지 쓰고 익었잖아, 그때. 아, 용접용 고글? 그런 방법이.
근데 너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요즘 뭐 이상한 거 봐? 악마가 성경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빈다는 다운의 눈을 피해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판사님 출발할까요? 언제부터 기다린 거예요? 어제 밤부터요. 좋아요. 같이 가요.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처리하고. 아니 그... 모양 빠지게 몰래 녹음이나 하고. 형사가 왜 이렇게 허접해요? 간식이랑 기름값이랑 톨비까지 형사님이 전부 내는 거 맞죠? 그렇게 각자의 목적을 위해 함께하게 되지만 볼수록 악마를 당황하게 만드는 타원이라는 인간. 나 안 무서워요? 네. 전혀. 말이 안 통하네 정말.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죠? 판사님이야말로. 난 부모님한테 혼난 적 없어요. 악마한테 부모가 없거든요. 어? 안 믿네. 교회 다닐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악마를 만날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판사님이 악마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죠. 그래서 그 확인이란 걸 하려고 내가 이렇게 판사님을 쫓아다니잖아요. 나 좀 볼래요?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한 이승에서 다오는 명품 쇼핑 다음으로 악마 빛나에겐 최적의 장난감이었죠. 어이! 와 씨! 아니! 이젠 믿음이 좀 생겼나? 믿기 싫어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죠. 내가 악마란 거. 믿기 싫은데 믿을 수밖에 없네요. 아, 됐어요? 믿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아무튼 할머니 집에 도착하게 되고 저 누군지 기억나세요? 빛나는 진실의 떡밥을 던지게 되는데 애는 어디 있어요? 나더러 키우지 말라길래 고아원에 갖다 줬어. 자식도 버리더니 이젠 손주까지 버리시네. 진짜 애를 갖다 버린 건지 아닌지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집이 없으면 어쩔래? 그럼 저 때리세요. 쭉 가다 파란색 대문. 아무리 악마라도 어르신께 좀 공손하게 구는 게 어때요? 내가 저 노인네보다 500살은 더 먹었으니까 그만 땡땡대고 열쇠나 따요. 하지만 빛나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 진짜 여기 없다고? 없지! 없지! 그만 캐기고 나와! 뭘로 맞을래? 아닙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데려갈까 봐 그러신 거예요? 저 여기 애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왔어? 회차 먹으러 왔어? 재판 때 그러셨죠. 배자영 씨가 전남편과 유현수 씨를 보험금 때문에 살해했다고. 혹시 아직 경찰에게 말하지 않은 증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억울한 거 다 풀어드릴게요. 증거 있지. 내 아들 장례식 날 서방 죽었는데 상복 입고 땅놈이랑 시시덕대던 애한테 통닭 한 마리 시켜주고 5천원 지어주고선 이틀씩이나 집에 안 들어. 내 아들 죽은 게 분명해. 그게 증거라고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더 알아볼 것도 없어요. 그만 일어나요. 택시 타고 가요. 미쳤어요? 여기서 택시 타면 서울까지 돈이 얼마... 아! 왜 그래요? 또 머리 아파요? 나가서 발음 좀 세고 와요. 지호야, 지호도 아줌마랑 같이 나갔다 아줌마 가져다 주신다. 하지만 빛나는 지호에게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친구야 맛있어? 네. 원래 공짜는 다 맛있어. 근데 친구네 할머니 성격은 도대체 왜 그러시니? 이 할머니 착해요. 그래. 우리 친구 팔 안으로 굽는 거 잘 봤어. 아줌마, 저 그림 그린 거 보실래요? 아니. 진짜 못 그렸어.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바로 지호가 그린 그림일기 안에 담겨진 새엄마의 실체. 이거 혹시 새엄마랑 우리 친구야? 아줌마랑도 이거 해볼까? 친구야, 이날 있었던 일 아줌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할머니의 의심대로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그녀의 계획적인 살인. 지호는 그녀의 추악한 행동을 전부 보고 있었죠. 왜 문 좀 열까? 왜 들어갔어? 아빠! 아빠! 하지만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다오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증거가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면. 근데 그 아이가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을 번복한다면 과연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내가 믿어요. 나 형사님이 자꾸 귀찮게 해서 짜증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형사님이 어린애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럼 난 형사님이 하는 말 전부 믿어줄 거예요. 왜? 어리니까. 어린애들은 제멋대로 일지언정 교활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난 아이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요. 그게 한다운일지라도. 왜 그렇게 봐요? 지난번이랑 말이 다르잖아.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사 받을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린애 말을 어떻게 믿어요. 대충하고 돌려보내세요. 다원의 어린 시절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어른들. 하지만 지금 자신을 악마라 소개하는 빛나에게 다원은 생각지 못한 위로를 받게 되고. 반성하세요. 경찰이라면서 애라고 무신하고 말이야. 처음 재판장에서 빛나를 보았던 그때처럼.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장순희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빛나의 모습은 정의 여신 유스티티아 그 자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요? 아니요. 판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판결 내리신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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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여전히 보호감독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양육할진 배자영 씨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게 더 이상 다오는 빛나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판사님. 이젠 귀찮게 안 할게요. 왜요? 처음엔 오기였어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억울해서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마음. 그래서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근데요? 그런데 판사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생각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날 죽인 사람인데 이상하게 무섭지도 밉지도 않더라고요. 앞으로 판사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게요. 믿어도 돼요? 믿어요. 내가 악마라는 건 믿어요? 사람이라기엔 확실히 이상하고 악마라기에 꽤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악마라고 믿을게요. 불수건하여. 잘 지내요. 하지만 다원을 만날수록 빛나에게도 인간의 감정이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니 오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길래 우리 아프신 줄 알았죠.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선배님 출장 가셨다가요.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빨리 뛰셨다가 그러셨거든요. 인간들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갑자기 심장이 엄청 빨리 크게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귀에 달린 것처럼 쿵쿵쿵 막 이렇게. 너 사랑? 내가? 너 오늘 사망하고 싶니? 야. 다른 악마는 몰라도 우리 선배님은 절대 그럴 분 아니시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악마가 사랑에 빠지면 뭐 어떻게 되나요? 임무 수행 중 인간의 감정을 느끼거나 사랑에 빠지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막 인간화가 돼가지고 막 인간의 감정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다가 사랑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 데잖아요. 헛소리 그만하고 재판 준비나 해. 우리 짜라가요? 그렇게 빛나의 판결로 어떻게든 아들을 빼앗아올 거라는 예상대로 빛나는 죄인의 움직임을 지켜보게 되면서. 아이고 이거 받아. 고맙습니다. 집에 어른 계시지? 그건 이 할미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야. 감사합니다. 시킨대로 했죠? 네. 입 조심하시고요. 아유 그럼요. 뭐야 이게? 아까 어떤 할머니 좀 드려드렸더니 착하다고 주셨어. 그랬어? 어이구 내가 가지 고마워. 죄인은 빛나가 지켜본 앞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할머니도 아빠처럼 죽었으면 좋겠어? 네 노봉서 강력이토 한다운입니다. 혹시 지훈이? 지훈아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 있어? 대장씨 안에 계십니까? 대장씨! 한다운입니다. 지훈아 지금 안에 있니? 대장씨! 죽었네. 여보세요? 배자영 선생님 핸드폰인가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남편도 물에 빠뜨려 죽이다니. 애도 똑같이 죽일 셈인가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잘못 걸었는지 아닌지는 경찰서에 증거 제출하고 물어볼까요? 지금 당장 봐요. 혼자 안 오고 누구 달고 오면 바로 경찰서 갑니다. 오래 못 기다려요. 여보세요! 그날 밤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악마의 진짜 재판이 시작됩니다. 선배님,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어? 왜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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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거짓말하면 나쁜 어른이야. 나쁜 어른은 널 받아야 돼. 죄인의 죄를 똑같이 경험하게 만든 뒤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조차 받지 않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진짜 재판을 말이죠. 죄인 배자영은 유연수를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았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다시 죄인 배자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죄? 무슨 죄? 그런 적 없어! 장난 아닌데? 나 먼저 갈 테니까 얼른 따라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에게 피해자가 느낀 고통에 이자까지 쳐주는 빛나의 초특급 특별 이벤트. 물맛 어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가 유연수 죽인 거 인정해? 네! 제가 죽였어요! 전 남편도 네가 죽였고. 그건 정말 사고야. 이렇게 빛나 이벤트로 숨이 나오는 진실. 왜 죽였어? 사실대로 말하면 보내주실 거예요? 좋아, 사실대로 말하면 보내줄게. 전 남편부터 유연수 죽인 것까지 싹 다 물어. 대신 조미료 치면 맞는다. 전 남편은 가진 건 돈밖에 없었어요. 아파트 상속받을 생각으로 버텼죠. 오빠, 이것 좀 먹어봐. 이거 몸에 엄청 좋은 거래. 그러다 보니 어차피 죽을 건데 더 뽑아먹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양쪽 눈 다 실명하면 1억 2천이겠네?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았어요. 등산을 좋아했거든요. 경찰들도 멍청한 게 내가 초등학교 교사라니까 덮어놓고 날 믿더라고요. 근데 너무 적었어. 겨우 5억. 시호는 왜 살려줬어? 그래야 내가 의심을 안 받잖아요. 그럼 지우를 할머니 집에서 데려온 이유는? 남편한테 미안해서. 웃어. 나도 너랑 놀아주고 있잖아. 그래! 목욕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척 죽일 생각이었어. 그래야게 봉근까지 내가 다 먹으니까. 됐어! 아무리 악마라도 애는 안 건드리거든. 악마? 네가 전 남편이랑 유현수 죽인 거 인정하지? 그래! 둘 다 내가 죽였어. 용서는 못 받았지? 죽었는데 무슨 용서를 해? 반성은 전혀 안 하는구나.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이제 보내줘. 그래, 보내줄게. 지옥으로. 넌 지금부터 네가 저지른 짓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지옥의 룰이거든. 아까 건 맛보기? 나의 세계로 온 걸 환영해. 사람들이 내 말도 너무 쉽게 믿더라고. 내가 판사라고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제가? 새엄마, 우리 재밌는 놀이 하자. 놀이는 무슨 놀이야! 재밌지? 재밌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무슨 소리야, 새엄마. 놀이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건강한 냄새. 우리 이거 먹어볼까? 몸에 엄청 좋은 거야? 뭘 딴 거냐고! 나를 쳐! 네 전 남편들한테 그렇게 맛있게 먹였으면서 왜 안 먹어? 내가 아직도 보여? 재밌었니? 마이애니 프리노비. 이렇게 이번에도 오직 죄인을 처단하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옥의 판결과 함께 겟나 낙연을 찍자 죄인을 수거하기 위해 열리는 지옥의 문. 재판 끝. 아직 멀었어? 아니 대충 빨리 와. 인사부터 드리자. 빨리 와. 뛰어. 그렇게 이번에도 깔끔한 뒤처리로 단서 하나조차 남지 않은 악마의 재판. 제가 돌아야죠.
시신은 지난번처럼 그냥 버려두면 될까요? 아니, 이번엔 좀 다르게 가자. 어떻게? 하지만 이번에도 악마라는 이름답게 빛나는 또다시 악마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걸 왜 경찰서 앞에 갖다 버리셨어요? 지옥 돌아가기 전까지 갖고 놀다 버리기엔 한다운이 딱이란 말이야. 하지만 어서 오세요. 어? 빛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전혀 반응 없는 다운이었죠. 얘는 무슨 사연이길래 밥도 제때 못 먹고 알바를 다섯 개나 하면서 사니? 얘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다가 보육원 종료돼서 독립하네. 근데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거. 그러고 모은 돈까지 다 날린 거예요. 9만 원이었나? 거기도 짠내로 치면 염전이야. 야근하다가 과로 사. 심지어 못 쏠. 엄청난 비극이네요. 사람 여러 명 죽이고도 아직 안 잡힌 죄인이 있나 좀 알아봐. 1년에 20명 처리하려면 한 명, 두 명 죽여서는 답이 없죠. 요즘 따라 지루해서 빨리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하루빨리 지옥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죄인을 찾던 어느 날, 네, 기다리던 다운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형사가 저를 찾아왔다고요? 배자영이 죽던 날 밤 어디 있었어요?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 문정준과 배자영 두 피해자 모두 최근 판사님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뒤 살해당했어요. 내가 맡은 사건이 한 달에 200건 정도예요. 그래서 그 200명 다 죽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그러면 형사님부터 수사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문정준 풀려났을 때 그 인간 집 앞에 찾아갔었잖아요. 배자영이 사라진 날 밤엔 지호랑 같이 있었고, 형사님과 나 둘 중에서 더 의심스럽게 행동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빛나의 진술에 당황하는 다운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 배자영이 죽어서 형사님 기분 좋죠? 짜릿하고 통쾌하죠? 아니요. 법으로 처벌받지도 않고 죽어서 분해요. 진짜 판사님이 그런 거 아니죠? 아니겠죠?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쉽게 지울 수 없는 의심. 혹시 게헨나라고 알아요? 고대 그리스어로 지옥이란 뜻이던데. 모르겠는데? 말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는. 그럼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 칼로 찔러 죽인 적 있어요? 지금 보여줘봐요. 나 찔렀던 거. 왜 날 의심하는지 알아요. 근데 나 아니야. 내가 만약 문정준과 배자영을 죽였다면 그 두 사람도 형사님처럼 살아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빛나는 다운을 놀려먹는 재미로 이곳에서의 지루함을 날려보려 하지만, 나 봐봐요. 반응이 왜 그래요? 아, 그때처럼 나한테 화를 내야죠. 아니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꺼내서 나한테 빡 들이대든가. 악마가 장난 좀 칠 수도 있죠. 괜찮아요. 하루아침에 바뀐 악마를 대하는 다운의 태도. 시시해. 지루해. 재미없어. 잘 가요. 아니, 사람이 궁금한 게 생겼으면 끝까지 알아볼 노력을 해야지. 왜 그렇게 포기가 빨라요? 더 이상 판사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머리통이랑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지루하고 시시한 한다운 형사님, 안녕히 꺼지세요. 결국 다운에게 흥미가 떨어진 빛나는 다시 죄인 찾기에 나서게 되는데, 총 1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제이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지난 2014년 5월 8일 제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러니까 나더러 지금 그 미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지금까지 선배님이 3명 처리하신 셈이니까 이놈 잡아서 없애면 총 15명? 그러면 추가로 5명만 더 처리하시면 바로 지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쉬울까요? 재수없게 초치지 말고 그냥 대가리 막아. 목격자는 없대? 범인을 목격하고도 살아남은 10살짜리 꼬맹이가 있기는 한데 99년도에 어린애였으니까 지금은 30대쯤 됐겠네요. 한편 다운은, 저기 내가 못 배워서 그런데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 차죽이면 마땅한 죽인 건데 범인을 꼭 잡아야 돼요? 범인의 단서를 찾던 도중 오직 다운만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불수건하여. 빛나를 향한 의심은 더욱 짙어지게 되면서, 201호! 교회 가자고 안 할 테니까 잠깐만 나와봐요. 떡 좀 줘왔는데 안 먹어볼 거야? 주님은 집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201호도 사랑하시는 거 알지? 몰라요. 아이고, 모르겐. 주님의 사랑이 요떡처럼 너무 뜨겁다. 자, 꿀떡이 좋아. 응? 원래 이삿떡은 파시루 떡으로 하는 거야. 이삿떡? 얘기들 나눠요. 다운은 떠돌이 캠핑 생활을 접고 악마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면서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요? 다시 궁금해졌거든요. 강빛나, 당신이. 정말 귀찮아 죽겠다니까. 그런데
다운을 다시 마주하자 또다시 나대는 악마의 심장. 또 장난쳐요. 이번에 안 속아요. 선생님. 선생님. 임무 수행 중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고 죽음보다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선생님. SBS 컴퓨터는 지옥에서 온 판사. 간판사. 일단 앉아. 서서 들을게요. 자고 이렇게 벌써 죽을 거야? 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용할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한식이 제일 맛있어. 저 이따 갈 때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더덕구이 좀 싸주세요. 저 혹시 부모님 안 계신가요? 어떻게 몇 달 동안 자식한테 연락 한 번 없나 싶어서요. 5년 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셨네. 간판소 오빠가 거기서 일식집을 크게 하거든. 아르헨티나에서 일식집을 하는 한국인이라. 멀리 계셔서 안 봐도 되군. 좋네요. 그래서 강판사는 이제 정치에 뜻이 없다고? 제가 정치에 관심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강판사님을 무척 아끼셨어요. 사촌이 모임에서 처음 소개받은 그날부터 강판사님을 당신의 정치적인 후계자로 점치우셨죠. 자식들 냅두고 저를 왜요? 태규는 알다시피 사업에 뜻을 돕고 둘째 놈은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병원 안 다녀요. 그리고 기억 안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누가 저를 칼로 찔렀는지 왜 찔렀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이 집안이랑 강민나의 죽음이 뭔가가 있군요. 궁금합니다.